자, 짧은 곳 파고 들어갑니다. 네, 옵니다. 다시 역전 점수를 만드는 오태준. 오태준 선수에게는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네. 네, 기회를 계속 이어가줘야 하는데 좁은 공간에서 엎드리기. 방향 좋죠? 네, 추천드립니다. 연속 득점 6대4. 상세하게 풀어냈습니다. 아슬아슬 진짜 예. 득점이 되네요. 지금은 빗겨치기 짧은 형태와 타임아웃이고요. 이게 가장 좋아 보이긴 합니다. 돌았어요. 네, 3연속 득점의 오태준. 자, 타임아웃을 부를 만큼 예. 시간이 충분히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키스가 필요했고, 또 이렇게 짧은 각을 잡는데 예리함이 있었던 와, 거죠. 예. 야, 정확하게 계산된 대로 들어왔습니다. 웬만해서는 몸 많이 안 쓰는 오태준 선수가 예. 오늘 몸이 들썩들썩합니다. 그러게요. 자, 6이닝 석점을 만들고 있는 오태준. 자, 잘 당겼어요. 네, 옵니다. 단쿠션 이후에 정확한 득점 8대4. 기가 막힌 스핀샷 안으로 공격이었습니다. 네. 자, 이 스핀을 정말 절묘하게 끌어내면서 하이런 넉점입니다. 자, 한번 더 옵니다. 자, 제대로 가죠. 이 진로도 역시 정확하게 다섯 개 하이런. 제가 다 떨리네요. 아. 예. 자, 이번 이닝은 또 이제 몰아치고 있는 오태준 선수입니다. NH 농협 카드로서는 오늘 최소 무승부만 기록하더라도 2위 자리 확보기 때문에 이번 세트를 차지하면 그한 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부담이 될수 있는 경기고, 또그 부담을 또 어느 정도 떨쳐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이번 경기입니다. 네. 오태준 선수가 이제 두 자릿수까지 갑니다. 10대4. 하이런 6개. 자, 다른 선수랑은 조금 다른 모습이 바로 오태준 선수는 체력 훈련 위주로 본인의 훈련을 좀 많이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어떠한 긴장감 속에서도 체력이 저하되는 일은 없어요. 야, 물러왔어요. 자, 그럼 오태준 선수가 이번 예. 경기에서는 마인드 컨트롤이 뭔지 보여줍니다. 야. 하이런 7개째가 완성됐습니다. 약간 두꺼운 두께에서 이루어지는 2시에서 2시 반 당점의 스핀샷이에요. 예. 오토르. 예. 별명이죠. 옆에 엄지 누구 걸까요? 알수 없어요, 아직. 조재호 선수의 팔뚝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태준 선수의 자, 감각이 무뎌지지 않습니다. 여덟 개 하이런. 뭐 해내네요.
살짝 멈춰 있었던 답보 상태의 5, 6이닝을 지나서 이번 6이닝부터는 8개 하이런을 보여주고 있는 오태준 선수입니다. 자, 한 번에 끝내겠다는 선택입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섬세하게 놓치지 않습니다. 9개 하이런.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공격을 해야지만 다음 공 배치가 만들어지면서 마지막 세트 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